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입니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파주에서 했는데 그 선언문을 읽어보니까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요사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안보 문제, 핵 문제, 통일 문제, 이념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언급을 하면 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최재형 후보는 예비 후보입니다. 최재형 예비 후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선생이 이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니까 상당히 안도가 되었습니다. 천영우 외교 안보 수석, 전 외교 안보 수석은 유명한 대북 그리고 핵 문제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가장 버겁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영우 TV를 통해서 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경력이 아주 좋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오래 했고, 그리고 영국 대사를 거쳐서 외교부 차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서 아주 안정적으로 안보 문제를 관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에 있었던 여명작전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구출하는 그 작전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해군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이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 에 합류한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한 문단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기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국제주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하나, 문제인식으로 민족 공조 노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할 경우에 우리 민족이 누구냐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 반역 세력인데, 후자들을 민족 공조의 파트너로 삼는 순간에 민족 반역자와 공조를 하는 반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최재형 후보는 간단 명료하게 국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개혁개방유도, 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제4조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인데 요사이 자유통일이란 말은 쓰지 않고 평화통일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의 평화통일과 마치 비슷한 것 같은 착각을 심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지만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이고 우리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지향하니까 전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른데도 목표가 같다고 하자고 국민들을 속인 게 바로 6.15 선언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14 선언이고 그것의 또 손자격인 4.27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한 점에서 아주 돋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과거의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드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치적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대를 이 좌익들이 좌익과 반대되는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적폐 세력으로, 즉 적으로, 청산 대상으로, 숙청 대상으로, 제거 대상으로 몰기 때문에 정치적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 세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치적 내전을 어떻게 끝낼 거냐 하는 데 대한 답은 최재형 후보 입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지 말로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고 싶습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 말을 한 대로 만들어냈네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 번영, 정의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자유, 번영, 정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즉,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최재형 씨의 오늘 후보 선언, 출마 선언문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우선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법치를 세워야 한다. 정의입니다. 법치와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자스티스.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3대 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특히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되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때 서독의 콜 수상이 견지하였던 것처럼 북한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와만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 뭐 다른 긴장 완화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그 정권과 논의하겠다. 이런 기조로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논의할 때 동독 공산당 정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에서 민주적인 투표로 공산당 정부가 아닌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김정은 정권과는 절대로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핵 문제, 해결 문제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도 논의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통일을 논의하면은 이게 헌법 제4조 위반이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자유민주적 정권과의 논의에 의해서만 평화적 통일로 갈 수가 있다는 아주 위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